이상어 올리 베베 띵 오이 우와 와 우리는 파파리 지역 무서운 파파리 지역 도망쳐 파파리 지역 파리 지역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빨리 치과에 가야겠어 정글 친구들이 치과에 왔어요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이빨을 모두 치료해주는 치카치카 샤카샤카 아기상어 치과야 의사선생님 도와주세요 코끼리 뭐 악어와 부활이지요? 정글 친구들이 바닷속에 어쩐 일이지? 우선 숨을 쉴 수 있게 도와주자 의사선생님 어서 치료해주세요 여러분 이빨이 불편해 보이는군요 어서 저를 따라 들어오세요 첫 번째 환자분 코끼리 들어오세요 뽀뽀 뽀뽀 내 이빨 무지개 달래요 도와주세요 이빨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치석을 깨끗이 제거해야 건강한 무지개 이빨을 가질 수 있어요 치석을 없애면 무지개 이빨로 만들어주시는 거죠? 물론이죠 그럼 이제 치료 시작할게요 아 하세요 먼저 이빨에 쌓인 치석을 제거할게요 이제 치석가루를 씻어내자 으차. 우와! 이빨이 깨끗해졌어 이제 무지개 이빨로 만들 수 있겠는걸 맨들맨들한 이빨 위에 무지개 색깔로 칠해보자 무지개 이빨로 만들기 위해서는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묻혀서 이제 발라볼까? 어서 제 상아도 무지개로 만들어주세요 이제 곧 상아도 칠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다 됐다 그럼 이제 상아도 칠해볼까? 자, 무지개 상아로 칠해드릴게요 이제 레이저로 색깔을 더 예쁘게 만들어드릴게요 무지개 상아가 완성됐어요 오, 난 이제 무지개 코끼리야 치석 가득가득 코끼리의 이빨 반짝 무지개로 치료 끝 악어 환자 들어오세요 잇몸이 부어서 너무 아파요 도와주세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아. 위아래 잇몸에 고름주머니가 이빨 뿌리에 염증이 생기면 잇몸에 고름주머니가 생길 수 있어요 더 아프지 않게 어서 치료해드릴게요 친구들, 먼저 고름주머니 속에 가득한 고름을 빼내자
아야야야야야. 조금 따갑죠? 금방 끝나요. 정말 잘 참으셨어요. 이제 남은 고름도 모두 없애도록 거즈를 얹어주자. 남은 고름들이 거즈에 스며들 거야. 꾹꾹 눌러주고 거즈를 제거하면 고름 없애기 완료! 남아있는 세균들을 모두 없애기 위해서 연고를 발라주자. 고름주머니 치료 끝! 잇몸이 다시 건강해졌어! 부엌이 떠나고 잇몸 위에 묻은 고름주머니 제거! 앙! 앙! 파리지옥 환자 들어오세요. 아야야 입이 안 다쳐요. 도와주세요. 어디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아. 의사 선생님, 저 이제 파리 못 먹는 건가요? 노제도 못 부르는 거예요? 아니요, 빠진 턱은 다시 끼울 수 있어요. 아프지 않도록 치료해드릴게요. 턱이 어떻게 빠졌는지 엑스레이를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아우, 이런! 아래 턱이 완전히 삐뚤어졌어요. 어서 턱을 올바른 위치로 옮겨줄게요. 자, 조금만 참으세요. 자, 이제 턱이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이제 부어있는 턱을 따뜻하게 찜질해서 치료해드릴게요. 어떤 게 적외선 치료기일까? 좋아! 야호! 신난다! 아직 무리하면 안 돼요. 다시 골라보자. 어? 마이크였잖아. 아우, 이게 아닌데. 왜 안 꺼지는 거야? 그래! 이게 적외선 치료 도구야! 따뜻해! 빠진 턱 치료 끝! 이제 마음껏 노래 부를 수 있어요! 파리지옥에 어긋난 턱 모양 올바르게 맞춰 치료 끝! 파리지옥! 아픈 곳이 다시 건강해져서 참 다행이에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친구들, 다음에도 우리 함께 이빨이 아파 치과에 찾아온 친구들을 치료해주자. 안녕. 완료! 다들 무슨 일이시죠? 도둑이 나타났어요. 내 돈이 모두 사라졌어요. 내 금이랑 진주도 모두 없어졌어요. 내 책들도 몽땅 사라졌어요. 냉장고 안에 음식들도! 그리고 내 장난감! 장난감들도 모두 사라졌어요. 이건 도둑상어 가족의 짓이 분명해. 도둑상어 가족?
네, 어젯밤에 감옥에서 도둑 상어 가족이 탈출했거든요. 도둑 상어 가족은 바닷속 최고의 악당들이라서 어서 다시 잡아서 감옥에 가둬야 해요. 도둑 상어 가족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가족이랑 조금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한데? 무슨 소리? 색깔만 조금 비슷하지 눈빛부터 아주 얄밉게 생겼네 그래.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줄무늬가 있답니다. 잘 기억했다가 찾아내야 해요. 친구들, 나 경찰 핑크폰과 함께 도둑 상어 가족을 잡으러 출동하자! 나쁜 도둑 상어! 어디로 도망쳤는지 몰라도 꼭 잡아내고 말 거야! 친구들! 우리 같이 도둑 엄마 상어를 먼저 찾아보자! 핑크색과 검은색 줄무늬야! 잘 기억해! 도둑 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 상어, 도둑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도둑 상어다! 잡아라! 어우, 핑크퐁! 나야 나, 엄마 상어. 나도 도둑 엄마 상어를 찾고 있단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찾아보자. 아! 진짜 엄마 상어였구나. 죄송해요. 네, 다시 한번 잘 찾아볼게요. 도둑 엄마 상어는 어디 있지? 어? 여기 있다! 꼼짝마! 도둑 엄마 상어! 잡혔다! 제발 풀어줘! 다음부턴 안 그럴게! 내가 훔친 돈은 다 돌려줄게! 감옥은 싫단 말이야! 친구들! 여기에 도둑 아빠 상어가 자주 나타난대! 우리 같이 잘 살펴보자! 도둑 아빠 상어는 파란색과 검은색 줄무늬야! 알겠지? 도둑 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 상어, 도둑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내가 망원경으로 한번 살펴볼게. 여기 있나? 여기엔 줄무늬 물고기밖에 안 보이는데? 그렇다면 저쪽에? 고래랑 문어랑 돌고래? 여기에도 도둑 아빠 상어는 보이지 않아. 도둑 아빠 상어는 여기 없나 봐. 우리 다른 데로 가보자. 으잉? 도둑 아빠 상어가 보인다고? 에이, 거짓말! 없었는데? 응? 정말로 도둑 아빠 상어가 보인다고? 어디? 아! 찾았다! 도둑 아빠 상어! 대단해, 친구들! 당장 이 문 열지 못해! 감옥은 지겹단 말이야! 수상해, 수상해. 여기 어딘가에 분명 도둑 상어가 숨어있을 것 같아. 안 그래, 친구들? 우리 여기에서 도둑 할머니 상어를 한번 찾아보자. 도둑 할머니 상어는 주황색과 검은색 줄무늬야. 알지? 도둑 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 상어, 도둑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오, 찾았다! 주황색에 검은색 줄무늬! 네 눈엔 내가 도둑 같아! 어? 아니, 미안해 호랑이야. 다시 한번. 저기 꼬리가 움직인다! 주황색, 검은색 줄무늬! 도둑 할머니 상어가 분명해!
됐다! 도둑 할머니 상어! 날 찾아내다니! 이번엔 내가 봐준 거야! 더 제대로 숨으면 아무도 날 찾지 못할걸? 여기 어딘가에 도둑 아기 상어가 숨어있는 것 같아! 얼른 도둑 아기 상어를 찾아내자! 노란색, 검은색 줄무늬를 찾아내면 돼! 도둑 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 상어, 도둑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아이스크림? 아니야! 아이스크림은 먹고 싶지 않아! 아하! 아이스크림으로 도둑 아기 상어를 유인하라고? 그래! 정말 좋은 생각이야, 친구들! 맛있는 아이스크림! 나 혼자 다 먹어야지! 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은 내 거야! 저리 비켜! 잡았다! 안 돼! 정말 고마워, 친구들! 친구들 덕분에 도둑 아기 상어를 잡을 수 있었어! 핑크퐁! 핑크퐁! 어? 핑크퐁! 여기 바다 위에 수상한 물건들이 떠있어! 와서 한번 확인해줘! 알겠어! 지금 바로 갈게! 어? 이게 다 뭐지? 왠지 여기 어딘가에 도둑 할아버지 상어가 숨어있을 것 같아. 핑크퐁이랑 친구들이 한번 잘 찾아봐줘. 응, 알겠어. 도둑 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 상어, 도둑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잠깐! 누가 바닷가에 쓰레기를 버려서 여기까지 밀려들어왔나 봐.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면 안 돼! 얼른 죽자! 도둑 할아버지 상어는... 여기 있는 것 같아! 조심조심 다가가보자! 셋 세고 잡는 거야! 하나, 둘, 셋! 잡았다! 도둑 할아버지 상어! 포 성공! 날 가만두란 말이야! 겨우 물건 몇 개 훔친 것 때문에 이러는 거야 지금? 별것도 없던데 이렇게까지 구울 일이야? 어서 이 문 안 열어! 우리의 소중한 물건을 갖고 가려고 하다니 벌을 받아 마땅해. 맞아, 이 나쁜 도둑 상어 가족. 다신 감옥에서 탈출할 수 없도록 더 강력한 자물쇠로 가둬놓을 거야. 고마워, 경찰 핑크퐁. 그래, 고마워, 핑크퐁. 네 덕에 우리 물건을 다 되찾았어. 고맙긴요. 제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어? 도둑 핑크퐁? 도둑 핑크퐁 잡아라!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곳을 모두 치료해주는 온몸이 튼튼 아기상어 종합병원이야. 어? 깜짝이야. 오늘은 뼈를 다친 친구들이 많아 보여. 빨리 치료를 시작하자. 첫 번째 환자분, 기린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너무 아파요. 무리해서 들지 마세요. 제가 빨리 살펴봐 드릴게요. 친구들, 나와 같이 치료할 준비 됐지? 아야. 아무래도 뼈를 다친 것 같아요. 엑스레이를 찍어보자. 자, 셋 세고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이런! 목뼈가 부러져서 뒤죽박죽이 됐어. 목뼈를 다시 맞춰보자. 크기와 색깔을 잘 보고 끼워줘. 그렇지! 좋았어! 응? 안 돼! 아야야, 내 목! 아, 죄송해요. 다시 집중, 집중. 자, 큰 것부터. 좋아! 마지막 뼈야. 야호! 목뼈를 다 맞췄어! 정말 잘 참았어요. 이제 뼈가 잘 붙도록 붕대 감아드릴게요. 어떤 무늬가 좋을까? 좋아! 알록달록 무지개 붕대! 치료 끝! 빨주 노초파 남부! 멋쟁이 기린이야! 기다란 뚜루루뚜루 기린 목 뚜루루뚜루 펴졌다 뚜루루뚜루 치료 끝! 무지개 붕대 정말 마음에 쏙 들어요.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신다니 저도 기뻐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날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요. 야, 날개가! 날개 날개가 욱신욱신 너무 아파요. 선생님, 저는 이제 못 나는 건가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시 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일단 뼈가 다쳤는지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엑스레이를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여기! 날개 쪽 뼈가 닳아서 없어졌어. 아무래도 수술을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수술 받으면 다시 날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제가 꼭 고쳐드릴게요. 그럼 먼저 수술할 때 아프지 않도록 스르륵 잠이 오게 해드릴게요. 먼저 뼈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털을 밀자. 좋았어! 친구들, 이제 새로운 뼈를 끼워주자. 여기에 딱 맞는 날개뼈를 찾아줘. 이건... 안 들어갔네. 더 작은 걸 넣어보자. 어? 이건 너무 작은 걸? 으아! 뱀이었잖아! 야호! 바로 이거야! 자, 그럼 이제 상처를 단단히 꿰매자. 위에서 아래로 같은 숫자를 이어줘. 상처 꿰매기 완료! 마지막으로 상처가 보이지 않도록 깃털을 꽂자. 완벽해! 어깨 수술 대성공! 독수리 뚜루루뚜루 쌩쌩쌩 뚜루루뚜루 날아요 뚜루루뚜루 수술 끝!
우와, 다시 날 수 있게 됐어요. 모두들 정말 고마워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어디가 아파서 우셨나요? 사냥을 하다가 바위에 쿵. 아야! 다리가 부러졌군요. 덜렁덜렁 다리가 덜렁거려요. 이 티라노사우루스가 사냥을 하다가 넘어지다니 너무 창피해.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빨리 치료해드릴게요.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볼게요. 자, 찍습니다. 역시 다리뼈가 부러졌어. 부러진 뼈 조각을 맞춰보자. 아프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어휴, 됐어요. 이제 뼈가 잘 붙을 수 있도록 보호대와 붕대로 고정해드릴게요. 돌돌돌 붕대를 감자. 다 됐다! 마지막으로 목발을 맞춰드릴게요. 어떤 색이 좋으세요? 파란색! 제 무늬처럼 멋진 파란색으로 부탁해요. 오, 예. 역시 난 파란색이 잘 어울려. 티라노 뚜루루뚜루 부러진 뚜루루뚜루 다리 뚜루루뚜루 치력 끝! 감사해요! 정말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모두 치료가 잘 되어 다행이에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정말 고마워요. 친구들, 오늘도 함께 치료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 그럼 다음에 또 만나. 안녕. 어? 친구들 안녕. 아기상어의 냠냠 레스토랑에 온 걸 환영해. 오늘의 메뉴는 친구들이 좋아하는 피자야. 짜잔! 어때? 너무너무 맛있겠지? 오늘 나와 함께 요리를 도와줄 엄마 상어를 소개할게. 안녕, 반가워 친구들. 오늘 아기 상어를 도와서 맛있게 만들어줄게. 엄마, 이럴 시간이 없어요. 어머, 내 정신 좀 봐. 네, 아기 상어 셰프님, 어서 레스토랑 문을 열어봐요. 엄청나게 큰 손님이 오고 있나 봐. 아기 상어야, 나 힘이 하나도 없어. 아하, 브라키오사우루스네. 브라키오사우루스야, 무슨 일이야?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어. 배가 너무너무 고파. 저런, 힘들었겠다. 걱정 마, 내가 맛있는 피자를 빨리 만들어줄게. 여기에서 주문해줘. 알겠어. 아이쿠, 깜짝이야. 첫 번째 손님은 브라키오사우루스야.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아삭아삭 풀잎 듬뿍 피자 주세요. 무슨 모양 피자를 만들까요? 동글동글 동그라미로 만들어주세요. 어떤 토핑을 올려드릴까요? 새콤달콤 열매 올려주세요. 재료 선택 완료! 새콤
달콤 열매를 추가한 플립 듬뿍 동그라미 피자 주문받았습니다. 카드로 계산할게. 계산 완료! 브라키오사우루스야, 배 많이 고프지? 조금만 기다려줘. 친구들, 나랑 엄마 상어랑 같이 피자 만들 준비 됐지? 자, 이제 요리를 시작해보자. 뭐부터 해야 하지? 짜잔! 이럴 줄 알고 반죽을 미리 만들어뒀죠. 쫙쫙 크게 펴줄게요. 우와, 고마워요, 엄마. 이제 반죽 모양을 골라야 해. 맞아! 동그라미 틀로 반죽을 찍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엔 소스를 바르고 치즈를 뿌려야지. 쓱쓱쓱. 소스를 골고루 펴 바르고 치즈는 솔솔솔 눈처럼 뿌려줄게. 우와! 재료가 엄청 많아! 가장 먼저 브라키오사우루스는 플립 피자를 주문했으니 플립을 듬뿍듬뿍! 친구들, 또 어떤 재료를 올리면 좋을까? 맞아! 열매를 올려보자! 응? 그런데 이건 뭐지? 이것도 열매 같아 보이는데? 귀여운 애벌레였구나. 우리 다시 열매를 찾아서 올려보자. 잘했어, 친구들. 엄마, 이제 오븐에 피자를 넣을 차례예요. 네네, 오븐은 저에게 맡기세요. 냄새가 너무 좋아. 마지막으로 피자를 여러 조각으로 잘라볼까? 점선을 따라서 천천히 하나, 둘, 셋! 피자가 여섯 조각이 됐어! 자, 피자 포장 끝났습니다. 네, 좋아요. 피자 완성! 브라키오사우루스 손님, 새콤달콤 열매를 추가한 플립 듬뿍 동그라미 피자 나왔습니다. 플립이 아삭아삭하고 열매는 촉촉하고 내가 먹어본 피자 중에 최고야! 요리 성공! 최고의 피자라니 너무너무 기뻐. 빨리 집에 가서 맛있게 몽땅 다 먹어야겠어. 잘 먹을게, 아기 상어야. 다음 손님 주문해주세요. 어떤 손님이지? 다들 여기서 피자를 먹었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여기가 냠냠 레스토랑 맞지야? 맞아. 두 번째 손님은 티라노사우루스였구나.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커다란 대왕고기 피자 주세요. 무슨 모양 피자를 만들까요? 반듯반듯 네모로 만들어주세요. 어떤 토핑을 올려드릴까요? 매콤매콤 소스를 뿌려주세요. 재료 선택 완료! 대왕고기 네모 반듯 피자에 매콤한 소스 추가 피자 주문받았습니다. 계산! 배고파! 피자를 넣어서 내놔! 진정해, 티라노사우루스야! 친구들, 빨리 피자를 만들어야겠어. 준비됐지? 티라노사우루스가 배가 많이 고픈가 봐. 우리 빨리 준비해보자. 엄마! 어서 반죽을 준비해주세요. 빨리요! 여기 있습니다. 반죽 모양이 뭐였더라? 아! 생각났다! 반듯한 네모 모양! 이제
이제 소스를 바르고 치즈를 뿌리자. 뭐가 이렇게 오래 걸려? 으악! 으악! 티라노사우루스야, 빨리 만들어줄게. 남은 재료가 얼마 없네. 그래도 다행이다. 아직 대왕고기는 남아있어. 그리고 또... 아! 매콤매콤 소스를 뿌려달라고 했었지? 그런데 너무 맵지 않을까? 조금만 뿌려야겠어. 뭐야, 고작 한 방울! 나 티라노사우루스야! 크앙! 매콤매콤 소스는 팍팍 뿌리라고! 알겠어! 진짜 많이 뿌린다! 크앙! 으악! 큰일이야! 서둘러야겠어! 걱정 마요! 피자를 빨리 구워줄게요! 좋았어! 이제 피자를 작은 조각으로 잘라보자. 점선을 따라서 쭉, 쭉 네모 모양이 4개! 휴, 이제 어서 피자를 드려요. 네, 알겠어요. 피자 완성! 티라노사우루스 손님, 매콤매콤 소스 추가한 대왕고기 네모 반듯 피자 나왔습니다. 눈물 나게 매워! 너무 맛있어! 내가 찾던 바로 그 맛이야! 오예! 요리 성공! 저, 정말 맛있는 거 맞지? 엄청 매울 것 같은데?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는걸! 휴, 이제 살 것 같아! 아까 내가 화를 많이 내서 미안해, 아기 상어야. 다음에 친구들이랑 또 놀러 올게! 그때도 맛있게 만들어줘! 그럼! 당연하지! 또 놀러와! 오늘 장사는 여기까지! 이제 문을 닫을게요! 아기 성어 셰프님, 오늘 최고였어요! 친구들! 친구들도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우와! 오늘 요리도 성공! 손님들이 좋아해서 정말 기뻐! 야호! 요리사 배지가 2개! 앞으로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줄게! 친구들, 다음에도 우리 같이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보자! 또 놀러와! 안녕! 도둑 아기 상어 도둑이야 쉿! 아기 상어의 냠냠 레스토랑? 나 도둑 아기 상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상어 가족의 이빨이 썩었어요. 안녕 친구들, 여기는 아픈 이빨을 모두 치료해주는 치카치카 샤카샤카 아기 상어 치과야. 의사 선생님 도와주세요. 할머니 상어, 할아버지 상어, 그리고 누나 상어가 이빨이 많이 아픈가 봐. 빨리 치료를 시작하자. 상어 가족 여러분, 치과로 들어오세요. 첫 번째 환자분, 누나 상어 들어오세요.
누나 상어 많이 아팠죠? 사탕이나 젤리처럼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이렇게 이빨이 썩을 수 있어요. 아프지 않게 치료해 줄 거죠? 그럼요. 저만 믿으세요, 누나 상어. 친구들, 우리 누나 상어를 빨리 치료해 주자. 그럼 이제 치료하러 들어갈게요. 크게 아 하세요. 아... 먼저 뾰족한 드릴로 썩은 부분을 갈아내자. 아야야야. 못된 세균이잖아. 누나 상어, 조금만 참아요. 세균 무찌르기 성공! 누나 상어 정말 잘 참았어요. 이제 이 검은 가루들을 씻어내자. 입안 청소 끝! 이제 이빨에 텅 비어있는 곳을 다시 하얗게 메꿔보자. 마지막으로 파란 빛을 꿰어서 딱딱하게 만들자. 충치 치료 끝! 이제 하나도 안 아파요. 누나 상어, 정말 고생 많았어요. 누나 상어 충치 윙윙 윙윙 뾰족한 드릴로 제거트. 할머니 상어 들어오세요. 아야야야, 아이고. 아야, 아야, 내 이빨 너무 불편해. 도와주세요. 어느이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아. 상어처럼 나이가 많아지면 이빨도 쉽게 빠지고 또 새로운 이빨이 빨리 자라지 않을 수 있어요. 아이고, 그럼 이제 맛있는 것도 못 먹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냠냠냠 맛있는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치료해 드릴게요. 친구들, 시작해 볼까? 정확한 치료를 위해 먼저 엑스레이를 찍어 볼게요. 하나, 둘, 셋! 새 이빨이 아직 다 자라지 않았네요. 이빨이 다 나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대신 그동안 불편하지 않도록 새로운 틀니를 맞춰드릴게요. 할머니 상어, 어떤 틀니가 마음에 들어요? 반짝반짝 알록달록 보석 틀니가 좋아요. 너무 눈부셔. 아무래도 보석 틀니는 안 되겠어요. 이번엔 뱀파이어 틀니로 해볼까? 뱀파이어 할머니다. 송곳니가 너무 무서운걸. 안 되겠어. 역시 뾰족뾰족 튼튼 상어 이빨 틀니가 최고야. 새로운 틀니 맞추기 성공! 할머니 상어 뾰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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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튼튼한 새 틀니 끼웠다! 할아버지 상어 들어오세요. 아이고... 아야야 아파 이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어느 이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아... 아...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괜찮아요, 할아버지 상어. 새 이빨이 자라기 전까지 불편하지 않도록 빨리 치료해드릴게요. 친구들, 이빨이 빠져있는 자리에 새 이빨을 심어주자. 먼저 치료할 때 아프지 않도록 해주는 주사를 놔드릴게요. 주사 안 맞을래요? 걱정 마세요. 아프지 않게 살살 놓아드릴게요. 살짝 따끔해요. 따끔. 따끔. 주사 끝. 앞으로 치료가 하나도 아프지 않을 거예요. 이제 새로운 이빨이 쏙 들어갈 수 있게 잇몸에 구멍을 뚫어주자. 마지막으로 새 이빨을 구멍에 박자. 우와, 새로운 이빨이 참 잘 어울려요. 할아버지 상어 빠져있던 이빨 새로운 이빨로 치료 끝! 이빨이 모두 다 나아서 정말 기뻐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친구들, 다음에도 같이 이빨이 아픈 친구들을 치료하자. 안녕. 아기 상어 요리놀이. 팝팝팝 통통 튀는 팝콘 만들기. 어서 오세요. 아기 상어의 냠냠 레스토랑입니다. 오늘은 뾰족뾰족 마을의 축제가 열리는 날. 축제에 빠질 수 없는 팝콘을 준비했어. 안녕. 오늘은 네 할아버지 상어가 아기 상어랑 같이 팝콘을 만들 거란다. 아? 안녕하세요. 이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향기는 뭔가요? 어서 오세요, 치치 손님. 오늘은 냠냠 팝콘 가게가 열렸어요. 바삭바삭하고 모두가 좋아할 맛으로 준비해뒀습니다. 우와, 팝콘 빨리 먹고 싶어요. 여기에서 주문해주세요. 네! 첫 번째 손님은 치치야.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달콤, 좋고, 새콤, 레몬, 팝콘 주세요. 어떤 토핑을 올려드릴까요? 스프링클, 별사탕 뿌려주세요. 어떤 모양 박스에 포장해드릴까요? 별 모양 박스에 담아주세요. 재료 선택 완료! 달콤 새콤 초코와 레몬 팝콘 주문받았습니다. 카드로 계산할게. 계산 완료! 할아버지 셰프님, 우리 어서 팝콘 만들러 가봐요. 네, 아기 상어 셰프님, 팝콘 만들러 가봅시다. 자, 이제 팝콘을 만들어보자. 팝콘을 만들려면 옥수수 알갱이가 필요해. 노랑노랑 길쭉한 옥수수에 나달만 따로 뗀 옥수수 알갱이 말이야. 이 옥수수 알갱이를 팝팝 튀기면 맛있는 팝콘으로 변신하는 거라고. 그럼 이 옥수수 알갱이로 요리해보자. 어? 그런데 프라이팬이 어딨지? 손님이 기다리니 프라이팬 대신 더 큰 냄비에 요리해보는 게 어때요, 아기상어 셰프님? 그게 좋겠어요. 친구들, 불은 위험하니까 조심해야 해. 맞아, 불은 언제나 조심하는 거 잊지 마. 이제 냄비에 기름을 두르고 소금 조금 넣고 버터도 넣은 다음 옥수수 알갱이를 넣어줘. 이렇게 조금만 기다리면 팝콘이 될 거야. 해그머니나! 으아!
뚜껑 덮는 걸 잊었어. 친구들, 팝콘을 튀길 땐 뚜껑 덮는 거 절대 잊지 마. 첫 번째 손님 치치는 초코와 레몬 팝콘을 주문했어. 할아버지 상어 셰프님 부탁드려요. 먼저 뜨거운 물 위에 이렇게 초콜릿을 살살 녹여보자. 아까 만들어둔 팝콘을 녹인 초콜릿에 붓고 흔들면 끝! 어때? 정말 쉽지? 레몬 팝콘은 새콤새콤 레몬향을 더해서 만들 거야. 아까 튀긴 팝콘에 레몬을 갈아서 얹어보자. 초코 레몬 팝콘 완성! 우와, 고마워요, 할아버지 셰프님. 이제 토핑을 올리러 가볼까? 치치는 토핑으로 스프링클과 별사탕을 뿌려달라고 했어. 스프링클을 솔솔솔, 그리고 별사탕. 팝콘 요리 완성! 이제 포장하러 가볼까? 팝콘 포장 끝! 치치 손님이 아주 좋아할 거예요. 치치 손님, 주문하신 달콤새콤 팝콘 나왔습니다. 달콤한 초코와 상큼한 레몬이 정말 환상적이에요. 팝콘이 이렇게 맛있을 수 있다니. 정말 맛있었어, 아기 상어야. 다음에 또 올게. 고마워, 치치야. 다음에도 맛있게 요리해줄게. 두 번째 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소문된 거 찾아왔어요. 신나는 축제에 팝콘이 빠질 수 없죠.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블루베리, 빨강 체리, 팝콘 볼 주세요. 어떤 토핑을 올려드릴까요? 달콤달콤 캐러멜 올려주세요. 어떤 모양 박스에 포장해드릴까요? 아기 상어 모양으로 포장해주세요. 재료 선택 완료! 블루베리, 빨강 체리, 동그라미 팝콘볼 주문받았습니다. 카드를 계산할게. 자, 두 번째 손님 팝콘도 어서 만들러 가보자. 이번에도 옥수수 알갱이로 팝콘을 먼저 요리해보자. 냄비에 기름을 두르고 소금 조금 넣고 버터도 넣은 다음 옥수수 알갱이도 넣어줘. 그리고 마지막으로 뚜껑까지 잘 덮고 조금만 더 있으면 이번에는 뚜껑까지 덮어서 완벽해. 이제 본격적으로 팝콘볼을 만들 거야. 팝콘볼은 어떻게 만드는 거죠, 할아버지 상어 셰프님? 네, 아기 상어 셰프님. 팝콘볼도 아주 쉽고 간단해요. 먼저 마시멜로우랑 버터를 넣고 녹여주세요. 도도 손님이 주문한 빨강 팝콘볼은 미리 갈아둔 체리를 넣고, 보라색 팝콘볼은 블루베리를 넣으면 완성이지. 아기 상어 셰프님, 이제 동그랗게 만들어 볼까요? 네, 좋아요. 할아버지 상어 셰프님이 만들어준 재료들을 손으로 동그랗게 동글동글 굴려서 팝콘볼을 만들어보자. 동그라미 완성! 나머지도 빠르게 만들어볼까? 체리 맛도 동글동글, 블루베리 맛도 동글동글. 완성! 이제 토핑을 올려보자. 도도는 캐러멜을 올려달라고 했어. 도도 손님의 팝콘도 완성! 이제 포장하러 가보자. 팝콘 포장 끝! 너무 귀여워요. 이번에도 아주 아주 좋아할 거예요. 주문하신 블루베리, 빨강 체리 팝콘볼 나왔습니다. 우와! 눈이 사리를 녹는 것처럼
것처럼 이 동그란 팝콘볼도 입안에서 살살 녹아 체리와 블루베리의 상큼함도 더해줘서 훨씬 맛있어. 야호! 요리 성공! 정말 잘 먹었어, 아기 상어야. 절대 잊을 수 없는 팝콘 맛이야. 고마워, 도도야. 다음엔 다른 요리 먹으러 또 와. 아기 상어 셰프님, 오늘도 아주 잘했어요. 친구들도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할아버지 상어 셰프님도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우와, 오늘도 요리사 배지가 두 개나. 손님들이 모두 맛있게 팝콘을 먹어줘서 정말 행복하다. 다음엔 또 어떤 요리를 해볼까? 기대돼. 그나저나 프라이팬을 찾아야 다음 요리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만들 수 있을 텐데 말이다. 프라이팬 도둑은 오늘 꼭 잡고 말 거예요. 할아버지, 저 좋은 생각이 났어요. 우리 가게 문을 닫고 나가는 척해요. 그리고 숨어서 도둑이 오는지 확인해봐요. 그러자꾸나. 도둑 상어 가족. 도둑이야. 우리가 훔쳐간 걸 전혀 모르겠지? 도둑 엄마 상어! 프라이팬 도둑은 바로 너지! 뭐야? 여기 있었잖아! 프라이팬을 훔쳐가다니 가만두지 않을 거야! 휴, 이제 다시 찾아오지 않겠죠? 이제 못 올 거야. 우리도 가게를 정리해보자꾸나. 유튜브에서 아기 상어 올리를 검색해주세요.